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연구 업적을 통해서 좀 수상을 하시게 된 건지 업적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수상하신 엠브로스 교수와 러브컨 교수님이 마이크로 RNA 린4가 린14라고 하는 메신저 RNA에 딱 달라붙어서 이 메신저 RNA 린14의 번역, 즉 단백질로 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예쁜 꼬마 선충의 발달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RNA가 DNA랑 단백질의 그냥 중간 역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이크로 RNA와 같은 작은 RNA 조각들에 의해서 되게 세밀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마이크로 RNA가 아직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 마이크로 RNA를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또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암이라든가 당뇨병, 뭐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즉 마이크로 RNA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하는 데 어떤 기초 자료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노벨상의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요즘 과학에서는 노벨상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노벨 생리의학상 편에 이어서 2주 후에 노벨 물리학상 편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mRNA 백신 개발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초기 연구부터 해당 분야를 이끈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RNA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바야흐로 RNA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이크로 RNA는 무엇인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분들은 어떤 연구를 통해 수상을 하게 된 것인지 쉽게 해설해 주시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김선자 연구관님입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출연 때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다 라고 시청자분들께 좀 그런 기억합니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오늘 출연으로 거의 뭐 매년마다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 그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좀 해설을 부탁을 드리니까 진짜 한 걸음에 또 달려와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1년 만이라서. 아, 1년 만에. 왜 그동안 왜 안 불러주시지? 했습니다. 아, 내심 기다리셨군요. 네. 아, 좀 타이밍 좋게 또 제가 또 달려간 것 같고. 네. 또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키워드가 마이크로 RNA라고 해요. 또 오늘 좀 해설을 해주시려면 이게 뭔지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크로 RNA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왜 DNA, RNA 하면 생명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진화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해도 이제 가장 먼저 DNA의 존재를 떠올리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생명체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로 발현되는 생명 중심의 원리, 센트럴 도그마. 아시죠? 이제는 들어봤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DNA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되고 또 RNA 정보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최종으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생명체는 DNA, RNA, 단백질 이 세 가지 물질에 의해 생명활동이 좌우되고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세 가지가 필수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쉽게 우리는 주로 이 과정을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생명활동을 얘기할 때 세포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네, 그래서 세포를 그냥 공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DNA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설계도. 아, 설계도. 그쵸? 예, 그리고 RNA는 설계대의 부분, 설계도의 어떤 부분 사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세포 공장이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고 이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에게 담긴 DNA죠. 네. 그래서 세포 핵 안에 존재하는 DNA는 기본적으로 근데 한 세트밖에 존재하지 않죠. 예. 근데 우리는 세포 공장에서 수백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공장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설계도의 부분 사본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RNA입니다. 이게 RNA. 네네. 그래서 RNA는 DNA로부터 필요로 하는 단백질 정보만을 복사해서 단백질이 제조되는 현장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해서 DNA를 안전한 세포 핵 안에 두면서 제조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DNA가 전체 정보를 가진 설계도라면 RNA는 필요 부분만의 정보를 복사한 설계도의 어떤 부분 사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생산 착오.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필요 없게 된 설계도의 부분 사본인 RN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쵸. 계속 RNA가 있으면은 예. 단백질이 무한 생성되니까. 필요 없는 단백질이 막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필요 없는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공장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제조율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즉, 쓸모없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쓸모없는 생명 현상을 막아서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RNA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존재다. 예. 그래서 즉, mRNA는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생성하지만 이 마이크로 RNA는 메신저 RNA가 더 이상 불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함으로써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RNA는 메신저 RNA에 붙어서 우리 몸 세포들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얼만큼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조절하는 감독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로 RNA의 존재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좀 네.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이제 또 연구관님의 찰진 비유 덕분에 또 이제 오랫동안 또 기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네. 세포는 공장, DNA는 설계도, RNA는 부분 설계도의 사본. 사본, 그다음 마이크로 RNA는 감독관.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핵심만 콕콕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 질문을 좀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연구 업적을 통해서 좀 수상을 하시게 된 건지 업적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1980년대 후반에 이번에 이제 수상하신 엠브로스 교수와 러브컨 교수님이 1mm가 안 되는 짧은 길이의 작은 회충,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어떤 이제 벌레예요. 모델 생명체로 많이 쓴다고 뭐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꼬마 선충의 발달 과정을 유전자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선충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상하신 두 과학자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이제 조사하게 되었고, 린14라고 하는 이건 메신저 RNA가 억제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mRNA가 네. 억제된다. 네, 메신저 RNA가 그게 이제 린14라는 유전자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게 억제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1993년 이 엠브로스 교수님이 린사라는 작은 RNA 분자, 즉 린사라는 마이크로 RNA 이 분자가 특정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마이크로 RNA 린사가 린14라고 하는 메신저 RNA에 딱 달라붙어서, 네, 이 메신저 RNA 린14의 번역, 즉 단백질로 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예쁜 꼬마 선충의 발달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이라고 하셨죠? 네, 무슨 제가 의미가 있나요? 93년생인데, 또 아주 이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그러게요. 있었네요. 강주환이 태어나면서 또 역사적으로. 그쵸. 뭐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즉, 그 린4라는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린14 메신저 RNA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예쁜 꼬마 선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긴 우리가 원치 않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 그쵸, 있겠군요. 그쵸. 네. 그래서 이는 유전자가 단순히 DNA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 RNA가 DNA랑
단백질의 그냥 중간 역할 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이크로 RNA와 같은 작은 RNA 조각들에 의해서 되게 세밀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네,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과학자는 마이크로 RNA 린사 서열이 메신저 RNA 린14와 이렇게 상보적인 서열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네, 린사 마이크로 RNA가 린14 메신저 RNA에 딱 결합해서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네,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이 예쁜 꼬마 선충에만 해당되는 그런 원리인 줄 알로 생각을 해서 여겼기 때문에 이 과학계에서는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러브컨 교수가 엠브로스 교수의 어떤 연구 결과를 이어받아서 마이크로 RNA의 기능,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을 또더 깊이 있게 팠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마이크로 RNA인 레세븐이라고 하는, 네, 마이크로 RNA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는 린4였는데 그쵸? 이번에는 렛7이라고 하는 네, 두 번째. 마이크로 RNA를 또 발견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근데 이두 번째 마이크로 RNA의 의미가, 이 마이크로 RNA는 대장균 같은 원핵 생물에는 없고, 인간을 포함해서 다세포 생물인 모든 동물군들이 진화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보존되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두 번째 마이크로 RNA 발견으로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좀 네.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다 보니까 네. 마이크로 RNA가 우리 몸 안에 1000개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작지만 이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인체 세포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열, 분열해서 한 60조개, 성인 정도 한 60조개 정도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성체, 세포 집합체가 되고, 그 안에는 뭐 피부 세포, 근육 세포, 신경 세포, 뭐 면역 세포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각각 다른 고유한 기능과 그런 형태를 가진 세포들이 있거든요.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요 예쁜 꼬마 선충도 근육 세포, 신경 세포 안에는 또 내장 기관이 있듯이 모든 생물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수정란은 사실은 똑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도대체 어떤 세포는 피부가 되고, 어떤 세포는 망막 세포를 이루는 어떤 이제 그 신경 저기 시각 세포가 되고, 또 어떤 세포는 혈액 세포가 되는지, 어떻게 같은 DNA에서 각기 다른 세포가 나올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때문에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RNA가 하는 일이고, 앞서서 언급한 대로 세포의 다양한 크기, 형태와 기능은 그 세포 내에서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는가에 달려 있고, 그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RNA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마이크로 RNA라는 게 작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생기는 궁금증이 우리나라에도 마이크로 RNA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이 계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노벨상 시즌이 되면 항상 생리의학상 분야에서는 후보로, 네, 언급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님이시고, 지금 뭐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두 과학자가 마이크로 RNA 존재, 그쵸?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을 밝혔다면, 김빈내리 교수님은 마이크로 RNA의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발견을 하셨어요. 당연히 마이크로 RNA 중요하고, 근데 이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더 그렇죠.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또 따라 만들 수도 있는 그쵸,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RNA를, 기다란 RNA를 순차적으로 잘라내서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인 드로셔와 다이서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를 세계 최초로, 네, 밝혀내서 주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이름이 멋있는데요. 드로셔 다이서. 네. 그래서 마이크로 RNA가 생성되는 과정을 밝혀서 이 마이크로 RNA의 어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결과 성과라고 네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노벨 생리학상 수상이 마이크로 RNA 분야에서 나왔음에 또 이 김빈내리 교수님이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아쉬움이 네,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는 네,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를 좀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신 분, 또 이제 발전시키신 분, 또 정점을 찍으신 분, 뭐 이렇게 한 세 분 정도한테 이제 노벨상이 좀 돌아가던데 네. 아, 정점을 찍으신 분 같은데 또 아쉽게 이번에 또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못 돼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지금까지 또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또 연구관님께 드릴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이크로 RNA가 아직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 마이크로 RNA를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또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 RNA는 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신저 RNA가 각 세포에 맞게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암이라든가 당뇨병, 뭐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즉 마이크로 RNA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뭐 개발하는데 어떤 기초 네, 자료가 당연히 될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군요. 그쵸. 생명 분야에 있던 어떤 이런 이제 현상 발견은 당연히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인 치료법이잖아요. 네. 네,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암 치료가 임상 시험 중이고 또 암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이크로 RNA를 직접 이용한 치료법이나 어떤 의약품이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사례는 없지만 네, 암과 뭐 희귀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이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RNA 분야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김빈내리 교수님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올해 노벨상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이유가 있죠. 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상으로 한강 작가님은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노벨 문학상, 북커상, 공쿠르상 중 노벨 문학상과 북커상을 함께 수상한 여덟 번째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또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모은 특집 코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온라인 도서 주문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한강 열풍, 독서 열풍이라고 할 만한 이제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에도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다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세계로 K-과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과 함께 또 요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RNA를 소개해 주신 김선자 연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후 노벨 물리학상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